수학의 생각을 더하다 띵수학 정다은 선생님입니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말해봐. 어렵습니다. 알면 참 좋겠습니다. 쉽게 답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시작합니다.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는 꼴이라고 해가지고요. 인테그랄 f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걸 보면은요, 아이디어가 몇 개 떠올라야 되냐면 두 개가 떠올라야 돼요. x에다가 a를 대입하고 싶다, 미분하고 싶다, 이렇게 두 개가 떠올라야 돼요. 왜냐면은요, 얘를 미분하면 뭐 한다고요? 미분하면 f x로 바뀌고요. 그리고 대입을 하면은요, x에다 a를 대입해요. 뭘 대입한다고요? a를 대입해요. 그러면 윗끝과 아래끝이 같으니까 윗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 100날 해봤자 똑같은 걸 빼는 거니까 0 나올 수가 있어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이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됐죠? 네. 잠깐만 응용 좀 해볼게요. f 여기 gx라고 할 거고요. hx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ft라고 할게요. 얘를 미분하고 싶어야 되거든요. 변수 x에 대한 식이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면은요, 얘는 위끝 대입 뭐라고요? 위끝 대입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hx 그 다음에 곱하기 위끝 미분 하면 뭐예요? h 프라임 x라고 된다고 했고, 빼기 아래끝 대입, 아래끝 대입 하면 뭐예요? f gx 이렇게 될 거고, 아래끝 미분하면 뭐예요? g 프라임 x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확인 좀 해볼게요. 잠깐 해볼게요. 자, 얘를 적분을 하면은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지 ft라고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끝이 gx고요, 위끝이 hx입니다. 얘를 계산을 하면은요, 위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이니까 대입을 하면은요 fhx라고 될 거고,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얘를 대입하면은 fgx입니다. 이거 오늘 배울 내용인데 그냥 미리 설명해 버릴게요. 됐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미분을 하잖아요. 그럼 합성함수의 미분이니까 겉에 거 미분, 미분할게요.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겉미분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곱하기 속미분, 안에 거 미분하면 h'x라고 될 거고요. 빼기, 자 이거 미분하면은 밖에 거 미분, 겉미분 안에 거 미분하면 뭐라고 쓸 거예요? g'x가 돼요. 여기까지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대문자 미분하면 무슨 자 나와? 소문자. 똑같고요. 얘 여기 있고요. 얘 여기 있고요. 얘 여기 있습니다. 그래갖고 위끝 대입 위끝 미분, 아래끝 대입 아래끝 미분. 위끝 대입 위끝 미분, 아래끝 대입 아래끝 미분. 위끝 대입 위끝 미분, 아래끝 대입 아래끝 미분. 4545. 위끝 대입 위끝 미분 44네. 아래끝 대입 아래끝 미분 4455. 글자 개수. 아 진짜 뭐 하시는 거야? 위대 위미 아대 아미. 어? 아미? 자 갑시다. 쌤 받아왔대요. 쌤 받아준 거야. 선생님 막 4455 이러고 있는데 내가 받아준 거라고. 자, 위끝과 아래끝에 변수가 있으니까 위끝과 아래끝에 변수가 있으니까 미분하고 싶어야 돼. 뭐 하고 싶다 해야 된다고? 미분. 그러니까 얘 미분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위끝 대입. 대입하면은요, f x 플러스 a 맞죠? 마이너스 위끝 미분하면 1이고요.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 f x 아래끝 미분하면 뭐예요?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는 미분을 해 버리면은요, 코사인 x 더하기 3분의 파이. 이거 갖고 푸는 문제죠 뭐. 배웁니까? 네, 괜찮죠? 배웁니다. 근데 얘가 보면은 이게 무슨 함수예요? 기함 우함수. 우함수입니다. 이성질 알고 있고요. 그 내가 구해야 될 거는요, 여기서 A, B, C 싹 다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2분. 그림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지워도 되죠, 저거는? 이 간격이 몇 차이에요? A. 딱 A만큼 차이 나지? 네. 그쵸? 근데 A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0부터. 0부터 2파이까지 들어가야 되죠? 뭐라고요? A는 0하고 2파이 사이에 있는 애래요. 그쵸? 0하고 2파이 사이.
그리고 이 간격은 몇이에요? 0부터 2분의 a까지는요 무조건 뭘 쓸 수가 있냐면은요 fx는 얘를 갖다 써도 된대요. 이 범위에 있는 x값에 한해선 이 0하고 2분의 파이 아 2분의 a 사이에 있는 x값에 한해서는 얘를 무조건 쓸 수가 있대요. 근데 여기에다가 얘를 무조건 바로바로 넣을 수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상태인 겁니다. 괜찮은 거 맞죠? 그래가지고 여기다 뭘 넣어야지 되게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 a 어? 마이너스 a 있는 것 같아. 아, 나 쓰 x-2분의 a. 어? 뭐라고? x-a 마이너스 2분의 a. 2분의 a를 넣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야 되는데 왠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마이너스 2분의 뭐 넣는다고요? a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잘 봐봐요. f에 x에다 마이너스 2분의 a를 넣으면은요 이 식은 뭐라고 나올 거냐면 f 뭐라고 쓸 거예요? 2분의 a라고 쓸 거고요. 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a를 넣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는 뭐라고 쓸 거냐면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3분의 파이. 이게 아마 제일 어려운 생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함수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내가 쓸 수 있는 fx 값은 0하고 2분의 a에 있는 x 값에만 대해서만 여기다 팍팍팍 넣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만약에 0을 넣잖아요. 그러면 fa라고 하잖아. fa라고 하잖아. 잘 들어. x에 0 넣었어요. fa 값 구할 건데 fa 값 구할 건데 여기다 a를 못 넣어.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근데 여기다 0 넣었을 때 0은 넣어보긴 할 건데 0을 넣으면 이건 상관없어. 0 넣는 건. 왜냐면 0하고 2분의 a 사이에 있는 건 상관없으니까.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2분의 a를 넣는 건 지장 없어. 맞죠? 근데 마이너스 2분의 a는 지장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장 있지? 못 넣어, 못 넣어, 못 넣어. 범위 이탈이라고요. 근데 무슨 함수 성질을 이용할 수 있어요? 우함수 성질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잘 들어요. 마이너스 먹어 없애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 먹어 없애버리면 딱딱 빼는 거니까 0이야. 아유 됐어야 되는데. 된 거 맞습니까? 우함수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 없앨 수 있으니까 f 2분의 a 빼기 f 2분의 a라고 쓸 수가 있고 얘는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3분의 파이라고 쓸 수가 있다고요. 괜찮죠? 그러면 얘가 당연히 수확 사라지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요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3분의 파이는 0이라고 알 수가 있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런 걸 전국적으로 삼각방정식이라고 하니까 코사인이 0이 나오는 값은 몇 도예요? 90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뭐? 90도. 2분의 파이던가 또 또는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이던가 여기다 360도씩 뺀 거 360도씩 더한 거 막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해는 되고 있나? 여기서 여기 내려가는 건 그냥 방정식 실력입니다. 안 되면 뭐 조금 마음이 아프겠지만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만 A값을 구해보면 뭘 구한다고요? A값. A값을 구해보면은요 A는 어떻게 되면 양변에 6을 곱해 그러면은 마이너스 3A라고 될 거고요 2파이라고 될 거고요 6을 곱하면 3파이라고 될 거니까 3A는 맞아요? 네. 3A는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돼가지고 A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될 건데 A는 여기 범위를 이탈했으니까 얘는 갖다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도 다시 한 번만 풀어볼게요. 얘를 풀어보면은요 양변에 6을 곱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6을 곱하면 2파이 6을 곱하면 9파이 이렇게 될 건데 3A는 이것도 안 되겠다 안 돼요. 마이너스 쪽으로 넘어가야 돼. 지금 플러스 쪽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여기다 2분의 파이를 빼. 2분의 파이를, 아, 2파이를 빼. 2파이. 지금 되니, 이건? 네. 좀 너무 내가 생략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여기다 360도, 360도 빼도 똑같은 답이 나오는 답 맞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360도를 빼.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3분의 파이는 2파이를 뺀 건 있기. 2분의 4파이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뭐냐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0 나오는 값 이거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라고 한 거예요. 괜찮은 거 맞죠?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갖고 얘를 계산을 하면은요, 6을 곱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2파이는 6을 곱하면 마이너스 3파이라고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넘어가면 5파이가 될 거고요. 넘어가면 3a가 될 거고, a는 뭐라고 칠 수 있냐면은요, 3분의 5, 맞아? 네. 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3분의 5파이는요, 3분의 6파이보다는 작은 거니까 a는 3분의 5파이라는 걸 여기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안 돼요? 돼요. a가 3분의 5파이니까 3분의 5파이로 싹 다 바꿔버리겠습니다. 뭐가 바꾸? 이것만 바꾸면 되는데 나중에 봅시다. 3분의 5파이. 바꿔도 큰 틀이 없겠다. 이제 뭐랑 뭐를 구해야 돼요? B랑 C를 구해야 돼요. 괜찮은 거 맞죠? B랑 뭐를 구해야 된다고요? C. 어차피 내가 구할 건 A랑 B랑 C랑 구해서 다 뭐 해버릴 거라고요? 곱해버릴 거라고요. 돼요? 그 다음에 또 식하니까 이거 지금 미분하고 싶다 하나 쓴 겁니다. 뭐 하고 싶었다고 썼다고요? 미분하고 싶다. 그 다음에 윗끝과 아래끝이 같으면 또 뭐가 나옵니까? 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윗끝과 아래끝을 같게 만들려면 X에다 뭐를 넣으면 이렇게 같아질까? 같아질 리가 없네. 뭘 넣어도,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을 X에다가 아니잖아. 같아질 수 있는 X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A.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2분의 A. 아, 그렇구나. 같아질 수 있는 게 아예 없네.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아래 끝과 위. 왜? X 플러스 A랑 A랑 같아질 수가 없네. 네. 그렇죠, 없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은요, 어떤 식이 있잖아요. 그럼 계속 미분해도 똑같은 식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등식이 나와요. 얘를 또 한 번 미분해도 뭐가 나온다고요? 항등식. 항등식이 나와요. 항등식.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교과서 어디서 배우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문제에서 나와요. fx를 뭐가 좋을까? x제곱 뭐 플러스 3으로 나는 몫이 나오고요. 나머지가 그때 ax 플러스 b가 나오는데, 됐어요? 이거 안 좋다. 이렇게 할게요. 뭐 그냥 gx라고 할 때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할 거냐, 여기 0 만드는 값 넣어서 식 하나 만들잖아. 근데 식이 부족하면 얘를 미분해서 문제 풀었을 때 있었을 걸, 도함수에서. 그래갖고 여기서 내가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요, 얘 미분해도 항등식이 나오니까 미분해서 식 하나 더 만들어도 돼. 또 항등식이 나오니까 미분해서 식 하나 더 만들어도 돼. 또 항등식이 나오니까 계속 미분해서 똑같은 식을 만들어도 돼. 그러니까 어떤 항등식이 있으면 얘를 미분해도 똑같은 식 하나가 나오고, 식 하나가 나오고, 식 하나가 나온다고요. 미분해도. 그러니까 지금 뭔 소리냐면 B와 C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부족하니까 한 번 더 미분한다고요. 그럼 얘를 미분을 하면 어떻게 쓸 거냐면, 여러분들 F 프라임 뭐라고 쓰겠습니까? X 플러스 A라고 쓸 거고, 되고 있니? 네. 프라임 X 플러스 X 프라임 X 이렇게 될 거고, F 프라임 X라고 될 거고요. 제일 미분하면 코사인을 미분하면은요,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3분의 파이라고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도 마찬가지로 X는 뭐 넣을 거냐면은요, 뭐 넣을 거야? 마이너스 2분의 A를 넣어요. 되는 거 맞아? 좀만 힘을 내보세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F 프라임 뭐예요? 2분의 A가 될 거고요. 이제 A 넣읍시다. 좀 쓰고 넣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프라임 뭐라고 쓸 거야? 마이너스 2분의 A가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2분의 A를 넣으면은요,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되겠지요. 된 거 맞습니까? 네. 근데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나오거든요. 미분을 한번 해버리면은요, F 프라임 X가 나올 거고요. 봐봐. 프라임 될 거고, 얘 미분하면 겉미분 안 했고 미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갖고 원래 함수가 우함수면 미분하면 기함수가 되고요. 원래 함수가 기함수면 미분하면 우함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미분했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기함수가 돼버렸죠. 그리고 얘는 기함수예요. 이렇게 돼요. 됐죠?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뛰쳐나가요? 안 뛰쳐나가요? 뛰쳐나가요. 뛰쳐나가죠?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2배의 F 프라임 벌써 하기 싫어요? 이렇게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값 구할 수 있죠. 왜 구할 수 있냐면 a 값 알고 있으니까. 되는 거 맞지? 네. 그리고 이 값도 구할 수 있죠. 2분의 a는 이거 미분한 다음에 대입해도 상관없으니까. 그쵸? 그래갖고 짜증 이러면서 얘를 다 냅다 뭐하기 시작하면 됩니까? 미분하기 시작하면 돼요. 그래갖고 얘 미분을 하면은요 f 프라임 x는 자3 뛰쳐나가면서 3b 아이고 마이너스 3b의 사인 3x라고 쓸 수가 있고 됐죠?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코사인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5c 사인 5x라고 쓸 수가 있사옵니다. C 있는 거 아니야? 네, 내가 잘못 봤어? 아 C구나. 맞죠? 콜. 그리고 여기다 또 뭐 넣고 싶냐면은요 지금 뭐 넣어야 돼? 2분의 a 값이니까 이걸 반띵 2로 나눠보세요. 몇이야? 3분의? 6분의 5. 6분의 5파이. 6분의 5면 3, 5? 15. 15. 150도 넣는 거예요. 그쵸? 150도. 150도 놓치다. 그럼 f 프라임 2분의 a 값은요 150도 놉니다. 그러면은 4, 1은 4, 4, 5, 20. 450, 360 빼면 몇이에요? 네? 근데 150도 넣으면은 450인데 뒤로 한 바퀴 돌리면은 90도잖아. 그러니까 사인 90도니까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3b라고요. 도와줘. 되겠지? 무슨 말이야? a가 3분의 5니까요. 2분의 a는요. 6분의 5인데 네. 6분의 5, 3, 50, 150도라며 150도를 여기다 2분의 A를 여기다 넣은 거야. 150도를 넣은 거잖아. 150도에다 3을 곱하면 450도인데 450도 뒤로 한 바퀴 돌리면 90도인데 사인 90도는 1이니까 마이너스 3B라고요. 네. 그 다음에 150도를 5배하면은요. 5, 1, 5, 5, 25, 750도인데 뒤로 두 바퀴 돌리면 720도니까 사인 30도가 되겠네?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C 이렇게 된다고요. 응? 네. 됐죠? 그래가지고 이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거 2배하면서 쓰면은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6B 마이너스 5C 콜? 은 이거고요. 얘만 구하면 되는데 2분의 A가 아까 전에 몇이었죠? 150도였잖아요. 마이너스 150도에다가 60도를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90도잖아요. 네. 마이너스 90도인데 사인은 마이너스 뱉을 거니까 플러스 사인 90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시카나 이렇게 나옵니다. 시카나 이렇게 나와. 이해 됐음 안 됐음? 됐음. 됐어요? 여기까지 확실히 되는 거 맞아요? 네. 지금 뭐 한 거냐면은요 원래식 가지고 미분하고 싶다로 했고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a를 대입하는 이게 좀 어려운 아이디어 근데 이걸 대입하고 싶은 생각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우함수 성질을 이용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식하나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됐습니까? 뭐 식 몇 개만 더 하면 돼? 뭐 한 개만 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bc에 대한 식하나 나왔으니까? 네. 그죠? 식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찾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찾을까? 마이너스 2분의 a 를 거예요. 어디다가? 또? 프라임에다. 프라임에다 마이너스 2분의 A 못 넣어요? 그러네.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A를 넣으면은 여기다 한번 마이너스 2분의 A를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 잘 봐요. 자, 원래 식에다가 마이너스 원식에다가 아까 전에 여기다 아직 안 넣었잖아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또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여기는 넣어도 돼. 이걸 갖다 쓰는 게 아닌 거니까, 그지? 여기다 넣으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니까 인테그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a 2분의 a 콜? 네. 그리고 ft dt 그쵸? 는 마이너스 2분의 a를 넣는 거니까 사인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근데 어머나 얘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ft가 fx가 무슨 함수예요? 우 함수니까 얘를 아래끝을 0으로 만들면서 몇 배? 두 배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얘가 ft dt 여기까지 콜? 그거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a가 150도였나? 마이너스 1이에요? 네. 그러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요. 네. 즉 여기서 또 얻을 수 있는 식이 뭐냐면은 0부터 2분의 a까지 ft dt는 뭐라는 식을 얻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0부터 2분의 a까지는 이 식을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그러니까 또 냅다 뭐 할 거예요 얘를? 적분. 적분할 거예요.
그래갖고 얘를 적분합니다. 좀만 도와줘. 나 힘들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같이 할 수 있어요. 3분의 b 자, 고! 코사인 3x 사인. 어? 도와줘 적분. 사인. 나 안 보여 눈이 사인. 어 사인. 사인 3x. 잘한다. 플러스 5분의 잘한다. c 사인 5x. 쌤 너 틀린 걸 멈춰. 아니야 지금 제가 멈춰서 그런 거야. 0부터 2분의 1? 됐죠? 뭐가 멈춰? 뭐야? 제가 멈춰. 윗끝에 입 마이너스 아래끝에 입이죠? 어 도와줘. 윗끝에 입 하면은 이거 바로 갑시다. 150도를 그러니까 450인데 그러니까 3분의 b. 땡큐. 윗끝에 입하는 중 더하기 여기다가 윗끝에 입할 거예요. 150도를 5배 하면은요 750도인데 사인 3분이니까 10분의 c 맞죠? 아 됐죠? 0 대 입하면 뭐야? 0이고요. 0 대입하면 뭐야? 0. 0이고 얘 몇 시예요? 마이너스 1. 150도를 다 750인데 720배면 30도니까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곱하면 5분의 10. 그리고 양변에 30을 곱해요. 30을 곱하면 뭐예요? 10b 플러스 3c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네. 자 이거랑 뭐 하면 되겠습니까? 연립하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식 두 배 합니다. 그러면 20B라고 될 거고요. 뭐야? 6C라고 될 거고요. 마이너스 30. 어? 왜 두 배 한 거야? 헷갈렸나 봐요. 갑동만. 고마워. 다음. 뭐야? 그럼 뭐야? 30배? 아 이거 30. 30배래. 3배. 땡큐.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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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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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30B 플러스 마이너스 25C. 어 힘들어. 5. 5. 더해. 0, 잠깐만, 0이고 16, 36, B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어, 잠깐만 이상하다 좀 좀 이상한데 8분의 B는 20, 4분의 괜찮아. 잠깐만, 4분의 10, 2분의 5. 아, 싫어, 어디서 지금? 씨, B는 뭔데? 말해 B는 뭐야? 빨리 말해. B는 32분의 마이너스 72. 이래? 이거라고? 네, 4로 약분해요. 그러면은 4, 8에 32 4, 2, 4, 1, 8, 2, 2로 뭐야? 4분의 9, 마이너스 2. 이거 맞니? 이제 잠깐만 중간 점검하고 갑시다. 맞을 것 같은데. 맞을 것 같대요. 이거 믿는다. 마이너스 4분의 9. 됐죠? A 몇이야? 3분의 5파이. 그럼 자 곱합시다. 자 네. A는 3분의 5파이니까 ABC 값 구하라는 거 아니야? 네. 3분의 5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9 곱하기 2분의 5. 3분의 5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5? 곱하기 2분의 5 이거네. 그러면은 됐다. 그러면은 안 되네. 마이너스 8분의 75. 아 돼. 돼요? 83 24분의 8 더하기 75는 8분의 75래요. 83. 어 그래 약분이 돼? 네. 어디가 약분이 됐어? 33. 아. 이렇게 그러면 8분의 75 네. 파이. 그러면은 89 10. 니네 둘이 더하면 되네. 83. 83 맞죠? 다 맞아? 맞아? 아무도 답하는 사람이 없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니야. 변태야. 정답!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계산이 너무 좀 그런데 잠깐 정리 좀 해줄게요. 정답. 완전 노가다죠? 딕답. 완전 노가다다. 얘 30번 문제가 완전 노가다인데 개념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 게 뭐냐면은요 지금 우함수랑 얘 갖고 얘 모든 함수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모든 함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ABC에 대한 식을 얻어내야 되는데 FX의 조건이 까탈스러워 0부터 2분의 A 안에서만 얘를 쓸 수가 있다고.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얘 미분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X에 2분 숫자를 넣으면 다 상등식이니까 다 된다고. 근데 내가 넣는 그 X값이 이 FT를 쓸 수 있는 X값을 넣었어야 합니다. 근데 이 간격이 항상 A 간격이니까 잘 들어야 돼요. 이게 항상 간격이 A 간격이니까 얘는 반띵 간격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갖고 이 반띵 간격을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A 간격을 반띵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 우함수, 기함수 성질을 위해서 반띵으로 줄여야겠다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예요. 알았죠? 아래 것도 있고 이거 우함수, 기함수 이용해야겠다. 그래갖고 우함수, 기함수를 이용해서 이 FX를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고 나머지는 다 노가다입니다. 한번 잘 확인해보시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풀어보면은. 이해는 되시는 거 맞죠? 지금 막 네. 계산할 때 막 확확 넘어가서 좀 힘든 데가 있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좀 실력을 키워야 되겠죠? 이거 듣고 나는 아니겠다 싶어 갖고 버리는 학생과 언젠가는 풀지도 모르니까 하면서 계산을 한번 해보는 학생은요 계산형 업그레이드에도 되게 그 큰 영향을 끼칠 겁니다. 아시겠죠? 해보세요. 알았죠?